내가 약간 메뉴를 고르거나 어디 장소를 고를 때 딱히 가리는 게 없거든요. 사람들이 다 좋다고 하는 거를 따르는 걸 좋아해서 너 좋은 걸로 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상대방한테 결정적인처럼 보이지 않나 상대가 특별히 원하는 게 있지 않느냐? 저도 가리지 않거든요, 음식을. 근데 이제 이왕이면 만약에 상대가 딱 모르겠어 너 먹고 싶은 거 하면 저는 가리지 않고 바로 그럼 제가 결정을 해버려요. 시간이 아깝잖아요. 그러면 약간 음식 드실 때 그때 맛이 없으면 어떤 생각 있으세요? 아, 그래서 저는 애초에 도전을 잘 하잖아. 아, 정말요? 예를 들어 뭐 어디 갔는데 잘 모르는 맛이에요. 예를 들어 베트남, 동남아 이런 식당을 설명 대충 적혀 있잖아요. 아니면 물어봐가지고 이건 맵나 이거 짜나 이런 걸 물은 다음에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그런데도 맛이 없다. 그렇다고 음식을 버릴 수가 없을 거예요. 후회해서 단풍이 나면 아름답다. 제 친구 ENFJ들도 음식 먹고 별로면 저는 그냥 그렇구나 그러고 끝났는데 그러니까 막 아쉬워하고 예. 여기 다시 나갔다고 화가 나있고 맞아요. 제 도전에 제 그러더라고요. 스스로한테 화가 나가지고 이런 결정밖에 못 내렸나. 저는 약간 그것도 다 너무 좋고 약간 맛없는 걸 먹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맛없는 그렇죠. 음식 먹는 경험도 그래서 이것도 다 경험이다 받아들이고 저는 항상 퇴근하고서 집에 가서도 루틴이 있습니다. 들어가서 가방을 내려놓으면 동시에 컴퓨터를 켜고 그와중에 옷을 갈아입고 손을 닦고 오고 식사에 따라 다른데 그날 저녁은 밖에서 먹으면 그렇게 되고 예를 들어 배달을 시킬 것이다. 그럼 퇴근 도중에 배달을 합니다. 제 시간대에 맞게 제 집에 도착할 시간에 계산을 미리 해서 저번에는 그래서 문제가 생겼던 게 국장님이 갑자기 퇴근하자마자 야, 뭐 먹자. 이미 시켰는데요. 아이씨 이렇게 돼서 너무 문제였어요. 청소도 빨래도 매일매일 하진 않아요. 솔직히 귀찮잖아요. 설거지도 그렇고 일정 이상 쌤이 무조건 한다. 저는 양말이 없을 때, 입을 옷이 없을 때, 그때 돌파 심각성을 느끼고 돌리고, 청소도 약간 효율적으로 따졌을 때, 가장 더러울 때 치우는 게한 번에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때그때 치우기보다는 좀 더럽게 살다가 한번 깨끗하게 치우고. 매일매일 머리카락 하루에 두세 번씩 물을 먼지 보면 바로 쓰고 되게 피곤하게 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 규칙을 지키는 것 마저도 스트레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그때 생각날 때마다 하는 게좀내 정신 건강에 좋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저분들은 이제 그걸 지키지 않으면 이제 속상하고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이라서 이해는 되는데 저는 저렇게 전 존중합니다. 저도 웬만하면 사람들 다 맞춰줍니다. 상대방은 저랑 다를 수 있단 말이죠. 차이를 인정해야 되고, 저도 제가 유난한 걸 아니까. 답답하면 제가 합니다. 그냥 제가 하면 아쉬운 게 없잖아요. 신기합니다. 저 그것 때문에 잘못 잡니다. 진짜. 나도 제이라서. 첫 번째가 소란강 도착 인증샷 찍기인데 근데 다만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가면 택시 타거나 걸어가거나 어떻게든 가지 않을까요? 아 그쵸 어떻게든 가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소란강 옆길 걷기 커피 하나 들고 뭐 예를 들어 내일 날씨를 봐야 되지 않을까요? 내일 비 예보가 있거나 덥거나 하면은 걷는 게 쉽지도 않을 것 같고 카페에서 할지 그런 거는 미리 플랜을 적어둘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제의를 해봅니다. 맛있어 보이는 가게에서 밥 먹기. 제가 알기로는 이거는 맛집인지 아닌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잖아요. 먹어보기 전까지. 갔다가 마음 화나잖아요. 괜히 시간 내서 갔는데. 실제로 아 마음에 안 드는데 그거. 버스, 자차 등 교통편 알아보기. 애초에 제 여행에 교통편을 알아보거나 그런 게 저는 항상 없었어요. 비용이랑 렌트 시간이랑 그리고 대중교통은 버스 시간표를 봐서 이제 언제 몇분걸탈 건지 너무 빡빡합니다. 세 번째, 도착해서 뭘 먹을지 검색으로 알아보고 루트 정하기.
근데 약간 제이분들이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약간 이동 시간. 맞아요. 여기서 낭비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지하철 몇 번째 칸에서 내리면 빠르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거 몇 걸음 아껴서 지하철 한다. 특히 경춘선 아시잖아요. 배차 한 번 25분 30분인데 진짜 코앞에서 놓쳐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돌아오는 교통판 알아보기. 이거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라 해야 되지? 이 만남을 끝낼 시간을 정해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놀고 다 놀고 그냥 이제 재미가 없을 때 이제 집에 가고 싶을 때가 집 가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생각을 저는 못했네. 너무 계획적이에요. 제 여행 일화를 말씀드리자면 제가 지난 여름방학에 뭔가 학기 중에 너무 빡빡하게 산 것 같아서 매주 여행을 혼자 가보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어나서 바다를 보러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씻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직 어디 바다를 갈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바다를 가려면 CF버스 터미널을 가야 되니까 택시를 타자. 그리고 택시를 타고 가다가 어디 가지 하다가 가면서 이제 정했죠. 속초를 가야겠구나. 가서 가장 빠른 차가 있길래 예약 그 표를 뽑아서 타고 가고 가서 그냥 바다 보다가 좀 배가 고프길래 바로 앞에 있는 홍게라면을 먹고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돌아가긴 아쉬우니까 카페 보이는 데 들어가서 커피 한 잔 하고 이제 슬슬 집에 가고 싶더라고요. 제일 빨리 갈 수 있는 차를 예약해서 집에 돌아오고 이거를 이제 매주 반복을 했었어요. 매주요? 매주 이제 속초 갔다가 양양 갔다가 강릉 갔다가 이랬어요. 한 달 동안. 저는 그걸 한 달 전부터 예를 들어 여행을 가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버스표나 이런 거 날씨 같은 거 일주일 전에 뜨잖아요. 그거 미리 다 온 다음에 가서 슬쩍 루트로 어차피 한 번 동해바다 가는 거 이번에 양양이 제일 북쪽이니까 저 지금 알 수 있을 지도도 그려줘야죠. 양양을 찍고 낙산사 쪽에 갔다가 쭉 내려서 속초 아니 고성부터 갔다 오겠네요. 고성부터 내려와서 강릉에서 시외버스 타고 넘어오면은 이러진 않고 저도 이렇게 차악을 생각하는 거예요. 최악을. 아. 만약에 버스가 끊겼어요. 답도 없잖아요. 성수기라서 막 그래요. 밖에서 자신 없잖아. 성수기라는 생각까지 닿질 않아요 저. 그리고 끊기면은 어떡하지? 시간이 많네요. 1시간 안 걸리는 과제면 11시에 시작해도 안 늦는 거니까 그전까지 놀다가 11시에 시작. 뭐 하고 싶어요? 일단 배달 음식 시켜서 넷플릭스 보면서 먹고 놀다가 근데 좀 중요한 과제만 알람 하나 정도 맞춰놓을 것 같아요. 11시에 제가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저도 제이긴 하지만 엄청 게을러요. 그래서 일단 컴퓨터 켜고 막 해요. 그러다가 자유조사를 하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남은 키로 들어가면서 파란색 글씨 그게 들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한두 시간이 지나서 9시, 10시에 하다가 잠깐 나 왜 이거 하고 있지? 하면서 저는 다시 과제하고 그렇게 12시 결국 저도 11시 58분에 내려가고 종이에다가 적을 때도 있고 하는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요. 어느 게 우선순위인가 금액이라는 거 그런 걸 해가지고 어차피 다 못 쓸 거면은 어떻게든 다 살 방법을 찾을 것 같아요. 제 기준 이만큼 써야겠다라고 시작한 게 아니라면은 다음 달에 조금 밥을 덜 먹다 해가지고 끌어다가 지금 사야겠다. 제가 약간 사는 것도 그렇고 뭔가 하는 것도 그렇고 그때 생각한 걸 안 하면은 조금 힘들더라고요. 금액이 있는데 제 상한선이 정해진 거면은 좀 무조건 안 써요. 정말요? 예. 차라리 아예 포기를 해도 있고 적어놔요. 대신 메모장에다가 약간 다음 달에 내가 해결하겠지. 네 그쵸. 그리고 일단 지금 당장 돈이 없으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월급이 이 촬영을 기준 내일이거든요. 그래서 저 지금 그러고 살고 있어요. 살 것들은 많은데 안 사고 미루고 미루다가 이제 내일쯤에 결제하지 않을까. 가장 많이 충돌하는 경우가 뭔가를 계획 잡거나 어떤 걸 정할 때일 것 같은데 저는 P 중에서도 조금 긍정적인 P라서 이렇게 저 오히려 계획 짜주고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저는 따르기만 하면 되니까 좋다 그러고 알겠다 그러고 맛있다 그러고 오히려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MBTI 그렇게 몰입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조금 다른 분하고 진지하게 이렇게 OX 해가면서
다름을 느껴본 게 처음이라서 아, 내가 진짜 피곤하라고 한 번 더 깨닫는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인계 그런 과정을 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약간 감성적인 것? 계획 짜는 데 있어서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제가 계획을 짜면 되고 안 맞으면은 그냥 제가 그거 맞춰줄 수 있단 말이죠. 어지간하지 않으면 좀 웬만하면 다 수용을 하고 서로 다 대화가 잘 통하는 것 같고 저는 서로 눈 마주치면서 하는 대화를 좋아해가지고 그런 거를 처음 만남이신데도 잘 하시길래 잘 맞다고 생각했습니다.